체스카 제이 어디 갔어? 아직 안 온 거 같은데? 야 잠깐만. 어 미안해. 나 완전 시계 보고 멘붕 하고 달렸잖아. 멘붕? 누구야? 아니 멘붕. 멘붕. 아 그래 멘붕 누구냐? 같이 와. 아니 멘붕. 멘붕. 체스카의 아하! 멘붕은 멘탈 붕괴의 줄임말로 영어 정신 멘탈과 무너진다는 뜻 붕괴가 합쳐진 말이야. 그러니까 정신이 막 와르르 무너질 정도로 충격을 받았을 때 쓰는 거지. 그럼 정신이 부서지는 건가? 진짜 부서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혼란스럽고 충격받았을 때 있지. 그럴 때 쓰는 거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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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붕 is short for 멘탈 붕괴. Mental is from the English vocabulary mental, and 붕괴 means breakdown or collapse. 멘붕 is used when your mind just goes blank suddenly out of nowhere when it shouldn't and you have no idea what to do, say, or think. For example, 언니 뭐야 오늘 왜 이렇게 자신감이 폭발이셔? 팬들이 나 예쁘다고 해. 예쁨을 묻히고 묻었어? 거짓말하네. 언니 어디 있는데? 여기 아... 편지 여기 있어 있어. 어 진짜네? 진짜야 제스카. 에이 재현이라고 써있잖아. 멘붕. 멘붕이 쓰는 시인이 멘털和 崩溃组成的合成词的缩写大家常常会在不知所措的时候或者是受到刺激的时候或者是很无语的时候用到 멘붕 이츠. 어 맛있겠다. 언니 나도 1호. 나 혼자 먹을 거야. 네. 언니 그러면 살 엄청 찐다. 언제 돼지를 돼지 상관없어. 내가 다 먹을 거야. 뭐야 이게 언니. 벌 받았네. 벌 받았어 언니. 난 멘붕. 아, 예, 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거 봤는데 체스카는 영어 저렇게 잘해도 되냐고 하고 차우로 언니도 중국어 너무 잘한대. 저 중국 사람 맞아요. 我是 중국인. 저도 미국에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해외 팬들 능신사추 프로젝트 피에스타에 어허.